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떡TV입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축구 선수의 활동과 이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AI 유비스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유비스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인공지능 이거 지금 영상 제작하는 게 무료인데 조금 있으면 조만간 유료로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무료이니까 지금 제가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설명은 AI 예비스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손흥민 축구 선수의 활동과 이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92년 7월 8일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0년 대한민국의 FC 서울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데뷔하였으며, 이후에는 레버쿠젠, 토트넘 핫스퍼 FC 등 다양한 구단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전에는 쿠웨이트에서 열린 2014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아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빠른 속도와 기술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수로서 높은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팀의 수비에서도 높은 활약을 펼치며, 2020-21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최우수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도 젊은 나이에 있어서 축구 선수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핫스퍼 FC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을 시작으로 새로운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의 지도 아래에서 출전 기회를 얻고 있으며 이전 시즌에 이어 높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2022 피파월드컵 예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도 참가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의 수비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손흥민 선수는 인기가 높고 매 시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소속 구단인 토트넘 호스퍼 FC에서 활동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전 시즌에 17골과 10어시스트로 활약하여 구단의 득점과 승리에 큰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하여 6골 2어시스트로 활약하여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클럽 경기와 대표팀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